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오늘은 리뷰가 아니에요. 저한테 달리는 제일 많이 댓글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물건 어떻게 그 가격에 샀어요? 쿠폰 어디서 나요? 사이트 링크 알려주세요. 어디서 샀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를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꼼꼼히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가 아닌 제가 물건 쇼핑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간 사이트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인터넷 창을 열어서 쿨앤조이라는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요. 키보드에 있는 7번을 누르면 이렇게 지름 알뜰 정보라는 게시판으로 가지거든요. 그러면 쿨앤조이 사이트는 주로 일명 검은 동네라고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이트 성격이 컴퓨터 쪽이다 보니까 주로 전자기기들 저렴한 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퇴근을 해서 쭉 눈팅을 하는데 어떤 날은 적게 올라오면은 이걸 다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날은 이 목록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오른쪽에 추천이 있거든요. 추천 수가 높은 거 이 위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저렴하고 메리트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추천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 수가 많은 거 위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추천 수가 많다 그러면은 뭐 이것처럼 뭐 7개가 달렸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어떤 건가 그러면은 아 롯데리아 별로 맛이 없는데 예전에는 맥도날드도 맛있었는데 갑자기 맥도날드가 이상해져서 이런 게 있으면 아 이거 괜찮겠구나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가가지고 사 먹는 편이고요. 이렇게 쭉 눈팅을 해봐서 오른쪽에 추천 수가 많은 거 위주로 저는 이제 많이 봐요. 이렇게 추천 수가 막 54개처럼 많이 달려 있으면 되게 유용한 정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를 제일 많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이트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뽐뿌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도 왼쪽 맨 위에 이 뽐뿌라는 이 글자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전체 모두 다가 아닌 컴퓨터와 디지털 항목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컴퓨터 탭을 누르면은 저렴한 컴퓨터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많이 보는 게 하루에 너무 많은 게시물이 여기가 올라오면 여기 추천 수가 많은 거대로 한 번씩 클릭을 해가지고 살펴보는 편이에요. 물론 추천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니니까 그거는 자신이 꼭 생각해서 구매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탭을 누르면은 컴퓨터와 관련된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도 이쪽에 저렴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추천수 보고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서 나한테 진짜 맞는 건지 구매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싸다 싶으면 충동구매를 할 때가 물론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 내에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왼쪽에 해외 펌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펌프를 눌러주면은 해외 직구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해외 본부 게시판에도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올라오면 클릭해봐서 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쪽에 추천수대로 쭉 훑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쿨앤조이 그리고 폼프 이 두 가지 컴퓨터 게시판과 디지털 게시판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구매를 하는 쿨앤조이 사이트, 폼프 이 두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신기한 제품들과 저렴한 제품이 많이 올라와서 좋긴 한데 이 사이트를 많이 보게 되면 충동구매를 많이 하게 돼서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충동구매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신용카드가 힘들어합니다. 아무튼 오늘 짤막한 영상이었지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